네, 종목 핫5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남선 알미늄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올라왔고요. 세 번째 종목은요, 오늘 카카오가 올라왔네요.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예스24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가 올라왔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이번 한 주 참 변동성이 많았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아직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확실하게 뭐 무너졌다거나 그 정도의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국 시장이 최근에 움직이는 흐름을 보면은 반등을 계속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한국의 어떤 자체적인 흐름보다는 해외 증시의 영향으로 결국은 밀렸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 증시가 계속 방해를 하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처럼 장중에 뭐 중국 시장이 폭락한다거나 급락세를 보인다거나 또 뭐 미국 선물이 크게 빠진다거나 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 정도만 아니면은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기준점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2050선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종가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종가상으로 2050선이 이탈되면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때는 2000선까지도 봐야겠죠.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반등 시도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2050선이 깨지고 또 해외 증시가 약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상 다시 반등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흐름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반등에 대한 그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상황은 역시 해외 증시라든지 또 어떤 장중의 흐름, 여러 가지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의 흐름은 역시 한국의 어떤 그 자체적인 흐름보다는 해외 증시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 경제 TV